설민석, 제주 4.3 사건 증언 소개하다 눈물 어떻게 잊을까?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해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설민석은 이날 제주 4.3 사건을 겪은 안인행 씨의 증언을 소개했다. 총소리가 요란하게 나자 바로 옆에 나란히 묶인 어머니가 나를 덮치며 쓰러졌다. 총에 맞은 어머니의 몸이 요동치자네 몸은 온통 어머니의 피로 범벅이 됐다. 경찰들이 총에 덜 맞은 몸이 있을지 모른다면서 일일이 대검으로 질렀으나 그때도 난 어머니의 밑에 깔려 무사했다. 만일 영화나 연극으로 만든다면 난 그날의 모습들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선하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설민석은 한 할머니는 총탄에 맞아 턱없이 평생을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살았다. 항상 위장병에 시달렸다. 그러나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날의 참상을 말하지 못하고 사는 아픔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설민석은 이 자리에 사료로 가지고 나오지 못한 끔찍한 증언이 많다. 하나만 더 말하면 제주도 빌리모시라고 있다. 선사시대 유적인데 그곳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토벌대에게 들키게 됐다. 3세 어린이의 두 다리를 잡고 바위에 패대기 쳐 죽였다고 한다. 제게도 아들이 있다. 이제 3살이다. 뛰어 놀아야 할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잔인한 죽음을 당해야 하나. 당시 이 모습을 지켜본 가족의 심정은 어떻게 했는가라며 무뎌져야 했던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역사의 아픔에 울먹였다.